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8년 전, 제가 14살 때의 일입니다. 그 당시 저희 가족이 살았던 아파트는 지은 지 1년 반밖에 안 된 새 아파트였죠. 동이 하나밖에 없는 아파트였습니다. 2층에는 PC방이 있고 집 바로 옆에는 역이 있어서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파트엔 엘리베이터 타는 곳이 두 곳이 있었는데 새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구석 후미진 곳에 아주 어두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정말 살인사건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죠. 오죽하면 엘리베이터의 변태가 여자 중고생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에 맞춰서 매일 타도 잡지 못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날도 그 무서운 엘리베이터를 타고 긴 복도를 걸어서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집에서 그 당시 인기 있던 예능 프로그램 재방송을 보며 깔깔대고 웃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일정하면서도 조용해서 처음엔 듣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집집마다 초인종이 다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생각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제서야 저는 누구세요? 하고 물어봤죠. 그런데 대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옆집을 두드리는 건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계속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두드리는 소리가 끈질기게 나는 겁니다. 이건 대체 뭐지 싶어서 누구냐고 크게 불러도 대답이 없자 전 짜증이 나서 문을 확 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순간 문을 함부로 열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확 드는 겁니다. 초인종이 있고 밤늦은 시간도 아닌데 굳이 문을 계속 두드리는 게 정말 이상했던 거죠. 언니 방과 제 방은 현관문과 바로 붙어 있고 방의 창문이 엄청 커서 밖에 다 보이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문의 커튼 틈새로 살짝 밖을 내다보았죠. 그런데 웬 남자가 모자를 푹 눌러쓰고 등 뒤로 칼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본 순간 전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망처럼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멍해졌고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더군요. 전 겨우 정신을 차려 텔레비전이랑 집에 켜진 불을 다 끄고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내면, 그래서 내가 안에 있다는 걸 저 사람이 알게 되면 정말 큰일이 날 것만 같아서 부모님께 전화도 못했죠. 그 남자는 그 뒤에도 30분 정도 계속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똑똑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전 정말 너무도 무섭고 겁이 나서 손으로 입을 꼭 막고 숨죽여 울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택배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그렇게 그 남자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마치 제가 집안이 있는 걸 다 알고 어떻게든 제 손으로 문을 열게 하려는 것 같았죠. 전 정말 엄청난 공포감이 휩싸여서 온몸이 굳어진 채 꼼짝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화가 났는지 갑자기 문을 세게 두들기기 시작했고 그러다 한 시간 정도가 지나자 아이리 씨발 진짜 그렇게 욕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조용해지더군요. 전 너무 무서워서 한참을 더 웅크리고 있다가 겨우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봤는데 다행히도 그 남자는 사라진 뒤였습니다. 순간 전 다리에 힘이 풀리며 펑펑 울었고 겨우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엘리베이터도 혼자 타지 못했고 아파트 복도는 물론이고 집에도 혼자 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집에 없으면 늘 밖에서 놀거나 친구 집에 있곤 했죠. 이런 수법의 범죄를 뉴스나 기사로 많이 접해봤지만 제가 실제로 겪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해보지 않았거든요. 길을 걸을 때에도 혹시 그 남자가 어디선가 등 뒤에 칼을 숨기고 날 지켜보고 있지는 않을까 정말 불안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후유증이 생각보다 정말 오래 가더라고요. 그 남잔 다행히 그 후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남잔 아마 저희 집 말고도 다른 집들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다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 문을 열기를 기다리며 말이죠. 굳이 왜 13층까지 올라온 건진 아직도 의문스럽긴 합니다. 다들 절대 문을 함부로 열어주지 마십시오. 요즘은 수법이 더 치밀해져서 택배 상자 안에 칼을 숨겨서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